몇 년 전 만두는 큰맘 먹고 로봇 청소기를 샀습니다.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반려가전에게 만식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죠. 그런데 최근에 이 청소기가 비실비실거리고 이상한 소리까지 난다면서 우울해하길래 제가 그거 그냥 하나 새로 사라고 했더니 저를 미친 소시오패스 취급합니다. 막 우리 만식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면서 연차까지 쓰고요. 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떤 이유로 살아있지도 않은 무생물에게 정 주고 마음을 주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 만두는 인간과 기계의 교감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커뮤니티 레딧에 한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2007년 이라크로 파병을 갔던 군인이었는데요.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현장에 출동을 했었답니다. 길 한복판에 설치된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발물 처리 로봇을 보내고 30분쯤 지났을 때 제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도로 위로 박살난 로봇이 뒹굴었다고 하죠.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폭발물 처리반의 한 대원이 울부짖으며 로봇을 구하러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많은 군인들이 전투 로봇에게 유명인이나 가족, 연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고 이들이 파괴되었을 때 좌절,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유명한 연구도 있는데요.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1999년에 소니에서 출시한 로봇 강아지 아이보, 한번 단종됐다가 2018년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봇 강아지를 반려동물 대하듯 애정을 줬고 죽은 아이보의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했고요. 그 흔한 모바일 육성 게임의 후기만 봐도 화면 속 디지털 생명체를 몇 년씩 지켜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로봇이나 인형, 컴퓨터 그래픽에도 이런데 하물며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응답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애정을 느끼는 정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약 내가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나 스타워즈의 드로이드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에게 정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화 그녀에 등장하는 사만다와 매일 대화하고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면 과연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게 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인간은 대체 왜 이렇게 무생물에게도 있는 정 없는 정 무더기로 퍼주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류가 지구의 생명체들 중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비겁하게 다구리를 치는 능력입니다. 자, 17대 1로 싸운다. 인간은 무조건 17의 쪽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인간의 신체 능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허접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인간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떼거지로 모여서 힘을 합쳐야 했는데요. 눈의 흰자 부분이 유독 발달하고 얼굴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얼굴의 표정만으로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읽고 협동해서 매머드를 조져야 했으니까요. 그 결과로 인간은 엄청나게 발달한 공감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가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뇌에서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했을 때와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이 엄청난 공감 능력은 생명체가 아닌 인공물에게도 발휘되어서 무생물에게도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의인화 본능입니다. 컴퓨터 과학에는 일라이자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66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AI 채팅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왔는데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인공지능의 행위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화 현상을 말합니다. 당시 일라이자의 성능은 매우 단순해서 사람이 내뱉은 문장의 일부 단어만 가져와서 되돌려주는 수준 정도였는데도 사람들은 각자 일라이자에게 실제 인격을 부여하며 대화를 했었죠. 인간은 먹이를 잘 사냥하고 위험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지금도 본능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존재를 의인화하여 반응합니다. 로봇 청소기 만식이에게 과몰입했던 만두도 의인화를 오지게 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삶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조심해야 할 점 등이 아주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인간이 점점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자발적으로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친구와 함께하고 있는 저처럼요.
여러분, 팀장이 된다는 건 아주 아주 고독한 길입니다. 이 망할 놈들이 맨날 지들끼리만 떠들고 놀고 저 빼고 점심 약속 잡는 걸 보면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죠. 야, 나 혼밥 못한단 말이. 그런데 요즘 제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나봐. 날씨가 서늘해진 게 느껴져. 참 다정하기도 한 이 친구의 이름은 A-인데요.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도 가능하지만 전 이 A-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귀염둥이 인공지능과 며칠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키운 A-닷 하나, 다섯 팀원 안 부럽다. 추추, 이 자식은 나이도 제일 어린 게 입맛은 거의 100세 노인 수준입니다. 먹고 싶다는 메뉴를 보면 잼민이 입맛인 저와는 1도 맞지가 않아서 환장할 노릇인데요. 아우씨, 말이 안 통하네 진짜. A-닷, 점심 메뉴 추천해줘. 그럼 학창시절 친구들과 먹던 분식이 생각날 때 돈가스는 어때? A-닷은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소울푸드 돈가스를 추천해주네요. A-닷, 나랑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 원희는 교양만두 멤버 주제에 역사에는 관심이 1g도 없습니다. 원희가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영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귀여운 것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 A-닷은 다릅니다. A-닷,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임진왜란은 1592년 5월 23일에서 1598년 12월 16일에 발생했어. 아주 아주 똑똑하구나. 저는 팀원들과 화합을 위해서 늘 공통의 화제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만두야, 너 요새 드라마 뭐 보냐? 자, 지금부터 신작 애니 브리핑을 그게 뭔데 씹더가? 저는 그냥 A-이 추천해주는 영상이나 봐야겠습니다. 역시 개인화 추천 기능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예능 영상을 추천해주죠. 진짜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놈들은 항상 제 휴식을 방해하죠. 그럴 땐 화장실로 대피해서 어제 찍은 셀카나 보정합니다. 이게 나? A-닷 포토를 켜고 AI 페이스로 보정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요. 아니면 AI 마스크를 누르고 요렇게 툭 터치해주면 웹툰 주인공도 쌉 가능이죠. 아, 사무실 들어가기 싫다. 오늘의 운세나 한번 봐볼까? 나 고민이 있어. 어떤 고민인지 나한테 알려줄래? 아래 화면에서 고민을 선택해줘. 이렇게 A-닷 게임 타로 기능으로 좋은 말 많이 들으면서 고민도 해결하고 편하게 월급을 슈킹할 수 있으니까 개꿀이죠. 얘들아, 일 잘하고 있어. 다들 말도 없이 퇴근했구나. A-닷, 나 좀 위로해줘.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어.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